30일 LG생활건강의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LG생활건강은 악재가 점차 해소되고 있지만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30일 종가는 32,000원 내린 68만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52주 최저가는 178만 4천원, 최저가는 59만 6천원입니다. 증권가에서는 LG생활건강이 2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하반기부터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악재 요인들이 점차 해소되고 있고 중국 내 눌려있던 소비가 터져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의 분기별 실적은 올해 들어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LG생활건강의 2분기 매출액이 1조 7,198억 원, 영업이익이 2,006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의 최대 주주는 지주회사인 LG로 지분 34.03%를 갖고 있습니다. LG의 최대 주주는 구광무 회장입니다. LG생활건강은 외국인의 비중이 37.5%, 소액주주 비중이 49%에 이릅니다. 지난 한 달간 투자 주차별로는 개인이 17,000주, 외국인이 29,000주를 각각 순매도했습니다. 기관은 43,000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나흘 채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원한 BM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